최근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취미 활동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맨손 어업, 이른바 해로질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촌계 주민들은 경찰이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고성군 죽도 인근. 바닷속에서 흰 불빛이 선명하게 반짝입니다. 곧이어 배에 탄 어민들이 바닷속에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주민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마을어장에서 관광객들이 수산물을 채취한 겁니다. 아저씨, 지금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주관적으로 밤에 나면 구독질 하나 땡기는 거지. 하지만 마을어장이라고 해도 수산물을 채취한 관광객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산물이 마을어장 소유인지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민들 생계를 위해서 대문어 방류도 하고 문어 치어 방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밤에 와갖고 도둑질을 해가는데 아무런 법이 없다 그래서. 특히 문어처럼 서식지를 옮겨다니는 경우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해 속초 해양경찰서에 접수된 해루질 관련 신고는 100건이 넘지만 실제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10건도 안 됩니다. 보통 작살이나 스킨스쿠버 장비는 허용이 안 되고 그 법에서는 이제 홈이나 뭐 갈고리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 법을 만든 그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쪽의 지리를 통해서. 제주도의 경우 맨손 어업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자 고시를 통해 야간 해루질과 문어 유동 포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해루질에 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단속 근거가 없어 어촌계와 레저업계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